뭐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애니메이터 금손입니다. 오늘은 검사 애니메이션을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달려가다가 점프해서 검을 휘두르고 다시 또 검을 휘두르는 모션이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작업 진행량을 보면 스플라인을 푼 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피드백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에 피드백에 들어가기 앞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세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를 꼭 세팅하고 작업해 주세요. 이게 모든 방향에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인이 되는 카메라도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주신 이 퍼스펙티브 뷰가 메인 카메라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약간 다가오는 에너지를 느끼기에 힘든 앵글입니다. 캐릭터 크기가 물론 많이 여기에 비하면 커져 보이지만 이 달려오는 거리에 비하면 좀 압축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카메라가 몇 밀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밀리수가 35mm라면 캐릭터와 카메라 간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 정도 다가왔으면 캐릭터가 한이 정도 크기에서 딱 마무리가 되면 에너지가 훨씬 세겠죠. 여기 작게 시작해서 탁탁탁 뛰어온 다음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카메라, 메인 카메라를 하나 제대로 세팅해달라. 두 번째는 이 캐릭터가 타겟이 있어야 돼요. 뭔가 왜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를 때리는지, 아니면 뭐 장풍이라도 나가야겠죠?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보는 이로 하여금 점프해서 때려야 될 이유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꼭 만들어야 돼요. 오브젝트로 만들어줘. 그게 없으면 그냥 혼자 춤추는 걸로 막 어쨌거나 혼자 춤추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타겟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타겟을 만드는데 너무 헤비하다. 그러면 정말 그냥 연습한다 치고, 이 캐릭터가 컨셉상으로 연습하는 캐릭터라고 치고 그냥 이렇게 덤이라도 세워두세요. 그래서 여기 점프해서 여기 한대 때리고 내려가면서 여기 한대 때리고, 최소한 이 정도라도 돼야 되고, 이거보다 더할수 있으시면 뭐 몬스터, 뭐 공중에 떠 있는 몬스터든 아니면 점프해서 공격하는 몬스터든 있으면 베스트인데, 그건 너무 헤비하니까 땅땅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덩치 큰 오거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어서 점프한 다음에 그 오거에 뭐 상체 부위를 한대 때리고 착지하면서 다리를 끊어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오거가 쿵 하고 쓰러지면서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이펙트가 강하겠죠. 그래서 타겟을 설정해달라. 레퍼런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전체 흐름에 맞게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준비된, 혹은 영상이나 뭐 포즈나 그림이나 뭐다 좋습니다. 여튼 그 전체 흐름과 맞는 레퍼런스 영상 혹은 뭐 자료들이 준비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자기 방향성도 맞고 피드백 주는 사람도 정확한 방향으로 줄수 있고 받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영상에 나오는 이유는 제가 모션을 좀 몸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캠코더를 켰고요. 본인 또 이제 이런 자기 몸으로 찍은 영상 레퍼런스를 정리를 한 다음에 작업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용이하실 거예요. 이제 처음 거, 요 부분이 제가 지금 왜 점프하는지, 요런 게, 이게 준비 운동 몸풀기 이런 건가요? 여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캐릭터 의도를 알고 싶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지를 못해서, 이게 조금 캐릭터의 몸풀기 후에 만약에 준비 동작인 거라면 처음 요 발을 바꾸는 자세에서 이미 준비 동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중복이 됐고요. 요 부분을 걷어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됐다면. 네, 이렇게 되는 게 리듬이 맞거든요. 딱딱 샥. 앞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자 준비했다가 갑자기 다시 점프해서 다시 모으고 또 다시 준비, 이렇게 동작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요 부분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 동작을 할때 발이 그냥 쭉 미끌리고 몸하고 동시에 가죠. 지금 발이 그냥 쭉 몸하고 동시에 가죠. 그리고 이 발이 슥 따라옵니다. 이런 기본 자세에서 저런 준비 자세로 갈때 웨이 시프팅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저 구간을 좀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발이 뒤로 가려면, 물론 지금처럼 미끄러져도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애니메이션이 디테일이 약간 약해 보이거든요. 발을 밀 때도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주동하는, 이 리딩하는 부분이 먼저 가고 나머지 부분들이 따라오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발과 몸과 위에 상체와 동시에 쭉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좀 러프해 보이니까 먼저 이 자세에서 뒷다리가 먼저 가줍니다. 그 뒤로 가더라도 이 발이 떼지는 순간 이렇게 체중이 무너지지 않게 뒷발이 먼저 슥 가면서 그 다음 뒷발이 한 70% 이상 갔을 때 이 골반은 한 30% 정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웨이시프팅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간다거나 둘이 같이 간다거나 하면은 CG 느낌이 너무 나니까 실제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고요. 슥 이런 느낌이 그래서 약간 팔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지금 오픈셋이 보이죠? 다리가 먼저 가고 몸이 가고 그 다음에 상체가 따라오고 저거를 한번 보여주고 이쪽 발이 지금 끌려오는데 뭐 이런 건가요? 이걸 굳이 보여주고 싶다면 조금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무게감이 너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회피 동작이면 저게 맞거든요. 저게 회피 동작이 아니라 준비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앞부분 발 바꾸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산만하거든요. 약간 심플리파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저걸 보고 감정을 먼저 생각하세요. 캐릭터가 이게 좀 여유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싸우자 이렇게 됐으면 싸우자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작은 움직임 후에 갑자기 슉 가니까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냥 큰 동작으로 뒤에 쭉 갈 거면 앞부분에서 그냥 차렷 있다가 이쪽에 살짝 웨이 갔다가 앞발을 한번 딛고 이게 엔틱 자세가 된 다음에 뒤로 쓱 가는 그 느낌으로 해서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좀 동작을 심플리파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사이클이 쭉 들어가는데 일단 사이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멈춰있기에서 뛰기로 들어갈 때 지금 그냥 머리를 보면 좀 약간 엔틱 들어갔다가 슥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면 안 되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주면 으아 하는 그 가속도 붙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가속도 없이 상체가 딱 바로 서 있는데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그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간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우사인 볼트 같은 거 뛰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완벽하게 뛴다는 걸 전제로 저희가 레퍼런스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가속도가 어떻게 붙나 봅시다. 자 숙여져 있죠? 점점 상체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점점 상체 올라오죠? 한 번에 바짝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뛰는 사람도 자 보세요. 자 숙여져 있다가 고개 점점 들죠. 이게 가속도 붙이는 구간에서는 앞으로 숙여져 있어야 더 근육을 쓰기 좋은가? 그렇지 않을까요? 분석해보면 다 똑같아요. 점점 고개가 들립니다. 처음부터 확 들면은 힘을 못 받나 봐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최고 속도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숙이고 있다. 다 올라가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뛰기 사이클로 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멈춰있다가 약간 이 느낌 약간 이렇게 뛰어나가는 느낌 있죠. 약간 히얏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있다가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야 하면서 이렇게 쑥 상체가 이렇게 넘어가주는 느낌. 지금 집안이라서 뛸 수가 없는데 그 느낌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뛰기 사이클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뛰기는 지금 무게감이 너무 없습니다. 이 무게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연구해보죠. 딛는 순간에 무게중심이 요때도 그렇고 무게중심이 너무 다 뒤에 있어요. 그 딛는 부분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약간 뒤로 약간 꺼정한 느낌이 들고 이거 어떤 레퍼런스 참고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그리고 프레임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2프레임짜리 달리기네요. 이게 게임 애니메이션인가요? 12프레임이면 정말 빠르게 뛰고 있는 거거든요. 12프레임은 거의 난쟁이들 뛰는 느낌이에요.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이거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니까 속도를 좀 뛰는 구간만 지금 한 요정도 0.8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지금 등속도로 쭉 빠르게 가고 있죠. 그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고 마지막에 빵 하고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뛰는 부분은 지금 가속도가 전혀 없이 갑자기 휙 하고 가버리니까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뛰면 머리 위아래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머리 위아래 움직임이 빨리 뛰면 없어요. 캐주얼하게 뛰면 덩실덩실덩실 이렇게 머리 위아래가 폭이 크거든요. 근데 빨리 뛰면 거의 머리 폭이 없어요. 자, 한번 좋은 비교가 될 텐데 아이랑 어른이랑 뛰는 레퍼런스 같은 거죠. 자, 우사인 볼트 머리 폭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뛸 때는 이렇게 폭이 엄청 커요, 머리가. 아, 이건 계속 천천히 뛰려나?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천천히 뛰면 머리 폭이 굉장히 큽니다. 우산 볼트라도. 근데 아이 보세요. 아이는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거든요. 천천히 뛴다는 거는 다리가 릴렉스돼 있기 때문에 덩실덩실 하는 느낌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아래 폭이 커지죠? 근데 아이가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의 텐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지금 그 업앤다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도 지금 캐주얼하게 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사인 볼트가 진심으로 뛰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뛰죠. 자, 처음 가속 구간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자, 이제 최고속도에서는 머리 위아래가 변화가 없어요. 거의 일자로 쭉 들어갑니다. 자, 캐주얼하게 뛸 때는 역시나 덩실덩실 뛰죠. 덩실덩실. 전력 질주할 때는 머리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인크레더블 있죠? 인크레더블에서 미스터 인크레더블 아빠가 뛰는 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이고, 꺼버렸네. 그 미스터 인크레더블 뛰는 거 보시면 머리 흔들림이 아예 없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저 그거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거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뛰기는 꼭 레퍼런스를 보고 자기에게 맞는 뛰기 타입이 있을 거예요. 캐주얼하게 뛰는지, 전력으로 뛰는지. 지금은 지금 캐주얼한데 타이밍은 전력인 속도. 그러니까 속도는 너무 빠른데 움직임 패턴은 캐주얼하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튀어 보이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귀여워 보이죠, 결론적으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점프 한번 볼까요? 점프는 일단 레퍼런스 보기 전에 이걸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뛰어오다가 딱 앉았죠? 한 프레임만에 이렇게 뛰어요. 이건 바운싱 볼처럼, 바운싱 볼도 한 프레임만에 이렇게 안 뛰거든요. 바운싱 볼도 한 프레임 컨택트, 그 다음 프레임 스쿼시, 그 다음 프레임에 튀어 오르죠. 그러면 컨택트 된게 최소 두 프레임이에요. 이 굉장히 탄력이 강한 바운싱 볼마저도. 근데 이 캐릭터는 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느낌이, 아, 뭐 이걸 컨택트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컨택트, 안고. 그 다음 튀어요. 이거 바운싱 볼이랑 완전 똑같은 타이밍인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바운싱 볼보다 무게가, 체중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프레임 이상은 더 필요하고요. 지금 요때 이 프레임 또 조금 더 체중이 내려가면서 뭔가 이 이지 아웃이라고 하죠. 뭐 혹자는 이지 인이라고, 이 들어가는 그 뭐냐, 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포즈를 이지 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지 아웃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 이지 아웃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계속 위에 있다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주고 그 다음에 푹 숙이고 튀어 오를 때도 한 프레임 정도 더 여지를 줘서 체중을, 이게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프레임 만에 탁 이렇게 공처럼 튀지 마시고 한 프레임 정도도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근력을 쓰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뛰어 오르기 시작하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격 모션이죠. 공격 모션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팔이 뭔가를 때리는 게 아니고 몸이 비틀어지면서 뭔가를 때려요. 몸이 비틀어지면서. 자, 팔이 있어요. 제가 팔로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돼요. 몸은 가만히 있고 빵. 그러면 팔에 근육을 엄청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근육이 고생을 해요. 파워도 없어요. 느리고. 근데 팔은 가만히 놔두고 한번 몸만 돌려볼게요. 딱. 그러면 체중 전체가 다 이동하죠. 그러면서 팔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예. 그 다음에 팔만 딱 펴주면 돼요. 이걸 동시에 하면은 빵! 엄청 빠르겠죠? 왜냐면 팔의 속도 플러스 몸의 속도가 되니까. 지금은 팔만 움직이거나
몸만 움직이거나 이 두 개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최소한 몸만 움직이는 거면 반은 성공했지만 보통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팔만 움직이는 거. 검을 휘두를 때도 팔만 이렇게 휘둘러. 그러면 안 되죠? 몸이 다 간 다음에 지금까지 팔 각도 안 바뀌는 거 보세요.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빵! 그때 타격점에서만 탁 치면 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검이 자 점프를 할 때 그래서 지금은 몸이 이렇게 정면을 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잡아당기는 동작이 엔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이쪽을 좀 보고 팔도 좀 뭔가 이쪽에서 팔을 이렇게 해서 힘을 좀 응축하는 느낌? 이 왼팔이 이렇게 오고 이쪽이 돌면서 그 다음에 탁 치는 거죠. 몸이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또 표현이 되긴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 점프할 때 요때부터 이 빨간 아니 이 동그란 액세서리가 요쪽을 보도록 좀 더 틀어줬으면 훨씬 더 시원하게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있긴 있거든요. 동작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길 보고 있다가 요렇 점프를 하면서 약간 트위스트 되면서 요렇게 지금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팔꿈치가 지금 쭉 펴진 상태로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끝까지 쭉 펴져 있는데 그러니까 쭉 들어와서 그냥 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강도들 보면 왜 자기가 칼 처음 쓰는 강도들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칼 잘 쓰는 사람은 딱 접고 자기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팔을 접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에 딱 쓰겠죠? 휘두를 때도 접고 들어온 다음에 펴겠죠? 그래야지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지금 너무 펴서 들어온 다음에 펴서 휘두르고 이때 어깨 너무 많이 접힌 것 같습니다. 이때 등이 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너무 안 써서 좀 어떤 식으로 꺾을지는 이제 애니메이터가 포즈를 만들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팔꿈치가 먼저 들어오고 칼은 딸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딱 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단검, 팔꿈치 좀 더 끌려와 주면은 채찍처럼 팍 하고 펴지는 그러니까 타격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은 딱 펴진 상태에서 뾰로롱 도니까 셀러문 변신할 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하는 느낌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팔 전체로 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쫙 핀 다음에 휘두르지 마시고 이때 꽤 구부렸다가 이때도 한 번 더 드래깅 돼도 돼요. 이때 몸이 확 약간 포즈도 무릎이 지금 안쪽으로 가 있는데 여성스러운 걸 차라리 이때 포즈는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이 쭉 되면 좋겠죠. 그래서 단검이 이쪽에 있고 네,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주고 끌려갈 때 무릎이 먼저 좀 주도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 무릎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조금 더 딜레이 주고 요때 께도 마찬가지로 살짝 구부러져 있다가 빵 이렇게 쳐주면은 이 타격하는 게 스페이싱도 더 커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빨리 휘둘렀는데 여기서 그냥 퍽 하고 서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갔다 오버슛으로 팔이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여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무게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여기서 보세요. 칼을 이렇게 휘둘렀죠? 내 몸은 끝까지 안 가요. 정면 정도에서 타격점에서 멈추겠죠? 그 다음에 칼이 가고 그 다음에 이 팔은 더 갑니다. 그때 몸이 한 번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탁 치고 그 다음에 몸이 한 번 더 이 팔의 힘에 끌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몸이 가고 팔이 가고 그 다음에 몸은 멈춰 있다가 팔에 딸려서 한 번 더 흔들렸다가 돌아와 주면 이 체중을 느끼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 쭉쭉 밀고 들어가 주세요. 팔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단검 같은 걸 하나 들고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 흔들림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칼 들고 가지 마시고 다치니까. 자 그리고 올라올 때 옵셋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요때 보면 딱 요 자세가 모든 동작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때 키포즈가 하나 있는 거지. 지금 옵셋이 약간 부족한 게 이 상체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한 2프레임 정도 더 후에 2-3프레임 정도 후에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동시에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발로 이 체중을 미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이 다리가 다 펴지기 전에 이 발이 끌려가면 안 돼요. 지금 끌려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건 누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다리가 쭉 다 펴질 때까지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체중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올 수 없습니다. 다 펴지고 난 다음에 끌려오는데, 끌려올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지지지지지 계속 끌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끌려오죠. 쭉쭉 더 오랫동안 딛고 있다가 탁 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자기 자리까지 가세요. 그리고 나서 몸이 더 뒤로 가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갔다가 이쪽 발로 밀죠. 여기서 해야 되나? 밀죠. 그러면 이까지 이렇게 해도 되고 발끝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자 캐릭이고 힐도 신었으니까 이건 좀 안 이쁘죠? 그러면 발끝을 미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쭉 밀리면서 다 폈을 때 밀리는 게 보이죠? 밀리고 딛고 그 다음에 체중이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고 이런 느낌. 거의 체중이 다 왔을 때쯤에 슥 하는 게 쉽죠? 뭐 하나 들고 해볼까요? 턴파 이따 치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딜레이가 좀, 다리 언제 떨어지고 언제 닿고 상체는 언제 그 하체의 움직임에 따라오고 하는 거를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분석해 보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웨이트를 표현해야 되는 이런 바디 메카닉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갑자기 얼어, 캐릭터가 좀 뭔가 어정쩡한 자세로 마무리를 짓는데 마지막 자세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가 인상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 딱 칼 휘두르는 느낌이 지금 뭉개져요. 칼이 지금 뾰로롱 하다가 좀 여기서 느려지거든요.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먼저 내려오고, 지금은 동작이 전체적으로 이런데 약간 팔꿈치 먼저 오고 탁! 약간 탁! 이런 느낌 있죠. 딱 동작을 맺고 끊는 거를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팔꿈치 움직임이 아예 없죠. 다 팔로만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도 좀 뭉개지는 느낌이 그래서 듭니다. 여기서 좀 더 드래깅 했다가 탁 하고 쳐야 느낌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정쩡한 자세는 한 번 더 만져보세요. 지금 웨이시 어디로 가 있는지, 발 모양은 어떤지, 이런 게 좀 다 일자에 다 수직에 다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포즈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루엣도 칼끝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루엣 망가졌어요. 칼끝이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오게 그냥 요렇게 바깥으로 빼주세요. 그게 네가티브 스페이스도 여기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실루엣을 살리는 게 포즈에서는 꽤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포즈까지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작업은 잘 하셨는데 디테일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웨이트감을 살리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오프셋, 그리고 그렇죠, 웨이트는 결국에 그 바디 파츠들의 오프셋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신체 부위들의 시간차, 같은 시간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